우리나라 최고의 사이클트라면 어디겠습니까? 바로 야, 멀리 오셨어요. 자전거 같이 탈래요? 전 한 바퀴 돌았네. 아, 그래. 목소리 좀 듣고 싶은데. 나 진짜 잘 보셔야 돼. 아 진짜 힘들어요 저. 아니 근데 나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제. 너무 힘들어. 로타리 지나서 1번 한번 할게요. 선수들한테만 받을 수 있어. 자 한번 가봅시다. 오 대박 대박. 오 놀이 기구 타는 것 같아요. 오. 재밌죠? 오. 밀바라는 거는 뒤에서 힘이 지쳐갖고 못 좀 앞에 못 나가는 그 선수를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. 네, 그게 이제 밀바라고 하죠. 이거 앉아서 한 거 맞아요? 네. 우와, 우와, 우와. 어, 근데 저 번호가 뭐예요? 노란색 판에 있는 번호? 아, 저 번호는요. 네. 국가 지정 번호라고 해가지고 산악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니면 등산로 도로명 주소가 없는 곳에서 저희가 이제 사고를 당했으시나 네. 그럴 때 이제 저 번호를 이제 119나 그런 곳에 전화해서 나의 위치가 어디다라는 걸 말해줄 수 있는 번호입니다. 정확한 표시가 중요하겠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국토공사에서 저 국가지정번호의 정확도와 이제 위치의 신뢰성을 위해서 보정하는 업무를 계속하고 있고요. 오. 그리고 여기 이제 지역 주민분들이 포함된 국가지정번호 지킴이 분들이 이제 저 국가지정번호 간판이 훼손되거나 유실되었을 때 바로바로 가까운 주변에서 이제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항상 운영하고 있다고. 아, 제가 LX 홍보대사 3년차 접어들었거든요. 아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. 우리 LX 너무 하는 일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? 아 너무 뿌듯하다. 나 홍보대사인데. 너무 예쁘다. 이게 자전거 코스인 거죠? 그럴까요? 오, 오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. 약간 좀 쉬다가 우리. 네, 너무 예뻐요. 저수지죠. Keep giving all the love you can. 그니까요. 아 일단 여기 너무 예쁘니까 네네. 사진 한 장 찍어요. 셋이서. 네. 네. 뒤에 저수지 예쁘게 다 나오게. 하나, 둘, 셋. 꽤 많이 온 것 같은데 얼마나 온 거예요 지금까지? 반 정도 온 것 같아요. 반밖에 안 왔다고요? 네, 좀만 가다 가면은 카페 네. 나오니까. 지금까지 잘 오셨으니까 아마 카페는 코치미 살 것 같은데. 그쵸, 제가 이기겠죠? 이렇게 네, 가면? 그럴 것 같아요. 빨리 가요. 빨리 가서 커피 마셔요, 우리. 빨리 가요. 빨리 가. 저 가끔 한강에서도 이렇게 타는데 한강이랑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. 뭔가. 너무 예쁘다. 카페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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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짝이야! 고맙습니다. 생각보다 잘 타는데? 잘 네. 타죠, 코치님. 아, 이거 오늘 비스였어. 오늘 수고하셨으니까 고! 오, 진짜? 저희 스태프 오늘 되게 많은데? 충분합니다. 어, 좋아요. 가시죠, 수고하셨습니다. 잘 마시겠습니다, 예. 코치님. 아니, 근데 코치님 여기 어디예요? 나 나중에 다시 오고 싶은데 여기는, 소리 모르겠어. 여기는 충북 증평군에 있는 별천지공원이라는 곳입니다. 예. 혹시 여기 주소 아세요? 저 여기다 저장해놔야겠다. 여기 주소 여기 저기 어디요? 줄 서 있네. 윤리향로. 그거 아셨어요? 뭐요? 도로명 주소 우리 LX가 하고 있는 거? 진짜로? 진짜요? 모르셨죠? 측량만 하는 거 아니었어? 같은데. 잡으시면 가져야 돼. 우리 이야. 저희 너무 안 회사에 알고 있었어요? 모르고 있던 거.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네. 죄송합니다. 너무 훈련만 하지 말고 앞으로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럼 사이클 선수 하면서 진짜 나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까 막 이런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굉장히 이제 오르막이 많은 시합이었는데 아직도 그때 120kg가 남아있었던 거예요. 어떡해. 더 못 갈 것 같은데. 네.
사교하고 차 타고 가고 싶다 생각했는데 네. 그래도 저는 사교 선수니까 포기하지 참았죠. 않고 끝까지. 혹시 박상훈 선수는 언제가 좀 가장 힘드셨어요? 예, 저는 이제 전라도 광주에 지금 있어서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입니다. 보고 싶으시겠어요? 네. 1월 달에 아기가 나와. 결혼하셨어요? 얼마 안 나왔어요. 네. 둘이에요, 둘. 둘이에요? 이번 둘째가 나와, 둘째가. 둘째가 1월 초에 나와요. 이번에 코치님들도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. 뿌듯하거나 좀 보람 있거나 아니면 좀 반대로 힘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? 뿌듯했을 때는 아무래도 얻어낸 결과가 좋으면 그렇게 뿌듯할 수 없는 건 선수들도 그렇지만 스태프들도 당연하거든요. 선수들 제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힘든 거는 선수들은 힘들대 자전거 막 타면은 저희 차 타고 가니까 편해요. 저는 운동할 때 저도 알아요. 저 코치 저 지도자는 왜 차 안에서 엄청 편하겠다. 맞아요. 네, 그런데 선수들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는 게 더 고통스러워. 차에 내가 타면 타지. 뭔지 알 것 네. 같아요. 말씀을 이렇게 겸손하게 하셨지만 차 안에서 분명히 쉬고 계신 건 아닐 것 같아요. 뭔가 어쨌건 선수들의 동선도 파악을 하고 계시고 뭐 뒤에 차가 오는지 이런 것도 보시는 거잖아요. 아, 그럼요. 시합 때는 모든 도로를 막아갖고 선수들이 탈 수 있게끔 프레하게 하지만은 네. 저희가 연습 때는 도로다 보니까 앞뒤로 선수를 막아줘야 되고 추월나가는 차를 막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. 거기서 예민하게 저희 같은 경우도 예, 에스코트 하죠. 네, 왜 웃어요 자꾸? 코치님 지금 본산 몇 시간 지났잖아요. 어. 오늘 하루 중에 가장 멋있었던 순간이 그 차에 앉아서 이제 디렉 하셨을 때. 나 뭐 했어? 시합 때 한번 오셔야겠네. 순간이었어요. 멋있어서. 진짜로? 개그맨 장동민 씨 같은 느낌이 있어요. 혹시 뭐가 있어요? 그래서 같은 장 씨잖아요. 동민이 형 소개 한번 시켜줘요.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하게.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만나면 만나면 꼭 좀 이제 우리 사이클 코치 있는데 자전거 타고 싶냐? 내가 컴퓨터로 레슨 한다고 해줘. 네. 아 진짜 그냥 가르쳐준다. 자전거 다 줄게. 사실 LX 사이클 팀 우리나라 최고의 사이클 팀이잖아요. 향후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저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그러지만 어린 선수들이 저희 팀을 거쳐가서 더 큰 무대 또는 발판이 되는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안전하게 잘 선수 생활 하는 거를 이제 저희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맞아요.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더 많은 선수들이 오고 싶어 하고 또 그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도록 좀 스텝 위치에서 노력하면서 좀 우리 선수가 우리 팀이 정말 부각이 돼갖고 많은 우리 대중한테 알려져갖고 스타 선수를 발굴해내는 게 제 목표거든요. 우리 대륙 대회 같은데 아시안 게임이나 뭐 세계 선수권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메달을 따야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갖고 거기서 선수들이 올라가는 거라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아시안 게임 금메달 5개가 있거든요. 근데 그 5개를 넘어가는 우리 선수를 만들어내고 싶어요. 네. 오늘 우리 선수 시합 코스를 같이 네. 타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 번 해주세요. 선수 두 분이랑 같이 있으니까 뭔가 저도 뭔가 선수가 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. 5분? 7분 이 정도 지나니까 타겠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아 힐링하러 왔네, 뭐 단풍 구경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보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다음에 자전거를 업그레이드해서 같이 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하루 같이 시간 보내봤는데 아, 너무 정이 많이 든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앞으로 이제 하시는 거 제가 막 다 찾아볼 테니까 진짜 몸이 가장 중요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면서 정말 좀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또 제가 직접 인터뷰를 나와서 우리 선수들 그리고 코치님과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나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. 자, 저는 이제 다시 서울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뭐 LX 화이팅 이렇게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? 뭐? 아, 지금 시대가 없는 시대인데 화이팅이에요. 코치님 때는 뭔가 정리가 안 되잖아요.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 단체 사진 찍고 그냥 갈까요? 네. 어. 사진 한번 찍죠. 셀카로 찍을까요? 하트. 하나, 둘, 셋. 아 근데 너무 아쉽다 이렇게 가기. 아 근데 헬멧 언제까지 쓰고 있는 거야? 집에 갈 때까지요. 아, 쓰고 가. 더 어려워.